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그리고 계좌 보고 시장 상황 체크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지,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 관심 종목에 넣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많이 궁금했다,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서 궁금한 질문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 반영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 10 종목 소개해드릴 텐데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종목도 종목인데 시장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간이 되나요? 잠깐. 잠깐이요. 네. 일단 뭐 시장이 나온 이유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연휴들에서 가격이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2900포인트 일시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비할까요? 저희 지금은 우리나라가 안 좋아서 하락한다기보다는 대외변수가 안 좋은 부분들이 하락하는 것이고, 뭐 앞에서 다 말했지만 10월달은 쉽지 않다. 저는 나스닥 기준으로 한 14000포인트 정도를 한번 확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은 시장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해야 된다. 시장 상황 좀 체크를 하고 좀 투자는 조금 약간 미뤄놓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기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좋은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골라놔야 되겠죠. 미리 사자는 게, 바로 사자는 게 아니라 미리 좀 챙겨놓고 그 다음에 타이밍이 왔을 때 그런 종목에 딱 들어가서 현금으로 매수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관심 가질 만한 종목 10가지를 먼저 공개해드릴게요.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 NHN, 한국사이버결제, 대한항공, CJ CGV, 삼성엔지니어링, 네이버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져오셨고요. 자, 정태근 팀장은 우신시스템, 덱스터, SM, 한전산업, 대원미디어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가지 가운데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두 분 오늘 또 톰톰데이다라고 하시면서 좋은 종목을 많이 가지고 오셨네요 라고 댓글도 달아주고 계시고, 궁금하신 점들을 막 지금 유튜브 댓글과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다 보고 있으니까 잘 그런 내용 반영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리미리 좀 좋은 종목들 챙겨놔야 되는데 유창희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설명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NH 한국 사이버 결제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뭔가 확신할 게 없다면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을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다 생각하는 종목을 좀 찾아봤는데, 네. 뭐 신규 해외 가맹점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수익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전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토 시장의 성장성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결제 서비스, 전자결제 이런 부분들의 성장세는 전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근마켓입니다. 뭐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TV 광고로 보시면 당근마켓 광고를 하시는데 두 분은 아마 당근마켓 거의 사용 안 하실 거예요? 조금 합니다. 조금. 그쪽 하십니까? 네. 저도 합니다.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왜냐면 와이프 심부름으로 애기 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교환을 좀 자주 하는데 지금은 좀 뻘쭘해요. 무슨 얘기냐면 직접 거래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대리로 가서 하게 되면 물건 확인하고 그렇죠. 계좌 입금했어 막 이런 것을 전화해서 모르는 분들하고의 한 2, 3분간가의 그 관계가 있는데 당근페이가 이제 좀 적용된다는 얘기가 좀 있죠. 그랬을 때 NH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지 뭐 다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NH 한국 사이버 결제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오늘도 뭐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 주가 수준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뭐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좀 접근을 해보신다라면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당근페이의 수혜를 기대를 할 수도 있고. 오늘 뭐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데 NHN 사이버결제, 한국 사이버결제는 주가가 좀 반등세가 나오네요. 일단은 흐름은 좋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정태근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우신 시스템이고요. 우신 시스템. 네. 당근나라보단 중고나라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네, 옛날 사람인데요. 네. 네. 우신 시스템인데. 일단은 우신 시스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리비안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리비안을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일단 전기차 픽업트럭 생산, 그리고 배터리 자체 생산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이 배터리 자체 생산 쪽으로 보게 되면 우신 시스템이 뭐 수혜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리비안이 상장을 준비를 하게 되면서 그렇죠. 2년 내에 100기가와트의 배터리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만들게 되면서 배터리 셀을 공급받기 위해서 삼성 STI와 파트너사를 지목을 하게 되면서 삼성 STI가 미국에 진출하는 결정적인 계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그 앞으로 배터리 내재화가 이 리비안도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와 관련된 뭐 예전에 테슬라 그랬던 것처럼 아마 리비안 관련주도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 배터리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관련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반기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그 차체 자동화 설비 기술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현대모비스, 리비안, HL 그린파워 쪽으로 현재 전기차 배터리 설비를 현재 납품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는 묶여 있는 상황인데 오늘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20% 떴다가 3% 약세로 전환이 됐는데 어쨌든 매수 기회를 다시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또 리비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우신 시스템을 정태근 팀장님이 처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갈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오늘 조금 좀 큰 폭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뭐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여행주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실적,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죠. 계속 긍정적인 이슈 있습니다. 화물 물동량, 운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여객 수요는 뭐 아직은 뭐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서서히 좀 개선 기조를 보여준다라는 거 예약률도 높아지고 있고 해외 그 주요 여행 그 도시의 취약률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부분들 보신다라면 뭐 여행 관련돼서 어떤 그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항공주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최근에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네네. 환율도 원화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항공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 오르는 부분들은 유류 할증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상당히 뭐 선방할 수 있고 또 환율적인 부분들은 흐름을 봐야 되는데 지금이 네. 고점이라면 이제는 좀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증시가 좀 안정화가 된다면 저는 환율은 다시 한 50원대, 1150원이나 116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려감들은 좀 해소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 시에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딱 맞게 대한항공 유창희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 떨어질 때 좀 저가 매수를 좀 하면서 모아보자라는 의견으로 대한항공 소개해 주셨고요. 자,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중국 상해 지수는 상해 종합 지수는 역시 오늘도 휴장입니다. 중국 쪽 시장은 휴장이고 국경절 연휴가 내일까지니까요. 홍콩 시장은 그래도 출발을 했는데 0.64% 상승하면서 출발하면서 24,259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홍콩 시장도 상승을 출발을 하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상승불을 켜고 있고 새벽에 미국 시장도 반등을 했는데 우리 시장만 오늘 하락세가 조금 더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대까지 내려갔고요. 코스닥이 1.23%대까지 많이 좀 조금 더 내려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다른 아시아 시장은 선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조금 더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시장 상황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두 번째 종목이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덕스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덕스터. 네. 일단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선 추세 유지 여부를 좀 보라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최근에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흥행을 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덱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 넷플릭스와 어떤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올해 7월 5일 날 2년 동안 그 넷플릭스와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을 맺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의 파트너 데이에 이 덱스의 박영진 이사 그리고 덱스의 자회사인 라이프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라이프톤의 최영진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끈끈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라이프톤이라는 회사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덱스터가 91.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음향 전문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에서 음향을 담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이 컨텐트에서 11월 달에 이제 그 지옥이라는 컨텐츠가 또 나올 예정인데 그쵸, 네. 그 지옥에 또 음향을 이 회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과거로 가보게 되면은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 영화의 음향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넷플릭스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OTT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특수효과라든지 그리고 음향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에서 실적이 이제 4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덱스터 최근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의 수혜도 받았고 앞으로 추가적인 OTT나 컨텐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덱스터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창희 대표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또 CJ CGV를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예. 오늘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도 머크사가 치료나 그 치료 코로나 치료제를 좀 승인을 좀 요청을 좀 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성큼 더 코로나를 좀 해방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이 물론 오늘은 약간 지지부진하지만 어저께 같은 경우도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10월 첫 거래일 정도, 그러니까 뭐 어제가 실제적으로 첫 거래라고 본다라면 관련된 종목에 상승했다는 얘기는 10월 달에 끌고 갈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뭐 백신 접종자가 어제 기준으로 54%, 그러니까 어쨌든 50%가 돌파를 했고 이번 달 기준으로 본다라면 거의 한 60% 이상, 70%대에 도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백신 패스 그 적용으로 해가지고 뭐 극장 수요는 저는 되게 많이 늘어났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특히 연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그렇죠. 지금 대작들이 이제 아예 그냥 상영일을 확정시켜 놓고 지금 상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극장가의 매출은 계속 늘어날 수 있고, 또 정부도 지금 이제 영화라든지 공연, 연극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독려를 하기 위해서 지원책을 좀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뭐 CJ, CGV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위드 코로나 그리고 리오프닝에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아까 뭐 대한항공도에 소개해 주셨지만 CJ, CGV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네, 저도 이번에는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SM. SM이요? 네. 잘 아시다시피 BTS가 지금 11월 달에 LA 소파이 스타디움이라는 곳에서 공연이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여기 7만 명가량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LA에서 상징성이 있는 그 경기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년 2022년 그 미식스 NFL 그 개장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2028년도에 LA 올림픽 그 개회식인가요? 그 개회식이 예정이 되어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징성이 있는 그런 스타디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이 북미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이 오프라인 콘서트가 계속해서 열릴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유럽의 EPL이든지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크 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아마 유럽 쪽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지고요. 그러면 이 오프라인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도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오프라인 콘서트를 많이 하게 되면 오프라인 콘서트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1차적으로는 하이브, 와이젠터를 봐야 되겠지만 이 오프라인 콘서트 매출 비중이 SM 같은 경우는 35%입니다. 지금 다른 엔터사들 비해서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는데 아마 그런 연유 때문에 어저께 리오프닝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11%가량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닌가 좀 유추가 되고 있고요.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도 덱스터와 마찬가지로 현재 전고점이 돌파가 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신고한다라는 건 그만큼 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정태근 팀장님도 리오프닝 관련주로 오프라인 콘서트가 진행이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SM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 볼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을 선정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건설주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은 해외 플랜트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수주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네. 특히 이제 뭐 유가라든지 지금 유가도 계속 신고가 인증 보여주고 있고 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자원이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플랜트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삼성자가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대규모의 투자를 계속 그룹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상당 부분 소화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꼭 해외 수주 모멘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내 수주 모멘텀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 보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성장 모멘텀입니다. 단순하게 건설회사가 건설만 잘하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의 건설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신에너지, 수소에너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수소에너지 관련해서 암모니아 관련해서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 암모니아 관련돼서의 그 설비를 삼성 엔지니어링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외, 국내 수주가 계속 늘어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좀 매수 관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본업도 잘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수소 관련 사업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다음 정태근 팀장님 네 번째 종목이요. 네, 네 번째 종목은 한전 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원자력 관련주로 좀 확대를 시켜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그 최근에 그 발전용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 우리 그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근데 최근에 바람이 안 불다 보니까 풍력 발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이 친환경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10배가량 올라가고 거기다 가스요금도 많이 그렇죠.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에서 이 원전을 다시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원전, 이 원전을 또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SMR, 그 소형 원전에 대한 얘기가 다시 대두가 되고 있고 그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영국이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50을 달성하기 위해서 발생되고 있는 지금 어떤 이런 그 시행착오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전력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히 친환경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에 또 공감대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 쪽으로 가는 그 러시아 가스관 여기서 유럽이 EU가 현재 반대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도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 발전용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경제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한전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전 KPS도 네. 한번 더 붙여서 관심 가져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 종목들도 잘 살펴보자. 그중에서 한전산업 소개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음 종목이죠. 또 유창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네. 소개해 주시죠. 네이버를 선정했습니다. 네이버요? 네. 뭐 요즘에 네이버, 카카오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한번 좀 이제 칼날이 더 거의 다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플랫폼 규제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쵸. 근데 좀 있으면 이제 국감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런 우려감들도 거의 이제 뉴스에서는 멀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는 선 반영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플랫폼 규제 우려인데 얘기가 나온 건 다 카카오예요. 네이버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카카오는 약간 국내에 시장을 집중 공략을 했고 그것 때문에 카카오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죠. 하지만 네이버는 약간 해외 시장을 공략을 많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카카오 대비 주가가 못 간 게 그런 것 때문인데 그렇다면 규제가 발생하더라도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 심리가 좀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엔 실적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3분기 실적 전 충분히 좋게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규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 올해 실적 혹은 내년 실적까지는 큰 문제 없을 거다. 오히려 성장 모멘텀 계속해서 OTT 서비스든 아니면 뭐 메타버스든 모든 이런 플랫폼 사업을 했을 때 네이버 카카오를 같이 안 갈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일단 반등 자리에 놓여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를 좀 살펴보자. 규제가 뭐 가해지더라도 카카오보다는 양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심리들, 전문가들 의견 많습니다. 카카오보다 좀 네이버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이버의 앞으로 추이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열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마지막 종목은 대원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대원미디어요? 네, 요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그 SBS와 컨텐츠 사업을 그 강화를 하게 되면서 제가 다시 상승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가 아머드 사우루스라는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아머드 사우루스 이 트레일러 영상이 그 올해 3월 달에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아머드 사우루스 이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가 되게 되면서 이 공개 방향에 대한 기대감을 해서 일단 1차적인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트레일러 영상이 조회수가 지금 80만회가 넘었고요. 그리고 오피셜 티저 영상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123만회를 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일단 출시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예전에 그 펄어비스가 도깨비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기대감이 컸었던 것처럼 아마 이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BS에서 이제 11월 4일날 첫 방영이 될 예정인데 이제 국내에서만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양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해외 진출에 대한 얘기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최근에 뭐 국내 컨텐츠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대원미디어도 그런 기대감을 위해서 현재 주가 상승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1월 4일날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어쨌든 그 이전까지는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2.8%가량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이 종목도 최근에 전고점 좀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역시 컨텐츠 관련 대원미디어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10가지 종목 중에 두 분이 이제 또 탑픽으로 꼽아주실 종목, 뭐 지금 당장 뭐 매수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바뀔 때 그때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주셨는데요. 유찬희 대표님 탑픽부터 볼까요? 저는 CJCGV 좀 보고 CJCGV요? 네. 좋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네. 위드 코로나 수혜주, 네. 당황하셨네요. 제가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자, 정태근 팀장님은요? 저는 OC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리비안 관련 상장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기대감이 일단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이 리오프닝의 대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CJCGV, 그리고 리비안의 상장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신 시스템을 수혜주로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